업데이트 방식 없이 윈도우 11 설치를 하고 윈도우 10 제품 기록 정품 인증이 가능할까? 현재 업데이트 방식 없이 윈도우 11로 설치된 상태입니다. 윈도우 11에서 윈도우 10 인증 키로 인증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 줄에서 시작을 누르고 설정을 누릅니다. 왼쪽 메뉴에서 시스템을 누릅니다. 우측 메뉴에서 정품 인증을 누릅니다. 정품 인증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품 키 변경을 누릅니다. 윈도우 10 제품 키를 입력합니다. 윈도우 11 프로가 설치가 되었으므로 윈도우 10 프로 제품 키를 입력합니다. 입력을 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정품 인증을 누릅니다. 정품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닫기를 누릅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후에 SLMGR/DLV를 입력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자세한 라이센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SLMGR/DLI를 입력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간단한 라이센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SLMGR/XPR을 입력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정품 인증이 영구 인증 상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MS에서 권장하는 윈도우 업그레이드 방식은 같은 버전에서만 가능하고 자동 인증이 됩니다. 영상에서처럼 만약 포맷을 하거나 처음 클린 설치를 한 경우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대로 윈도우 11 제품 키로도 윈도우 10 인증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10의 공식 업데이트 지원일은 만료일자가 2025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